선수의 압도적 우위가 잡혀집니다만 이틀의 경기에서 데이터 가지고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애결복등이라는 게 애초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떤 그 승리에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 추석급 에이스들을 활용했겠지만 이렇게 기회를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명호 선수도 자신의 역량, 후회 없는 경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트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또 하루에 두 번, 또 하루에 세 번까지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애결번등을 유지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코 그 흐름이 정명호 선수에서 끊길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라고 하더라도 그 흐름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4연승까지 질주할 수 있어요, 이스트로! (웃음)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정명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3대0 패배, 그 위기에 몰려있어요. 이 맞서는 이제 김승현. 야, 요즘 삼성 7패 좋고, 최근에 막 네. 김창희만 신도를 되게 발각이 올라간 김창을 잡았어요. 그렇죠. 정말 김승현 선수가, 팀 내 어떤 그 강력한 프로토스의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용태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김승현 선수가 많이 따라오고 있고요. 뭐 5라운드에 접어들면서 5연승을 달리다가 2연패 했지만 또다시 최근에 2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구 김명훈이야 말할 것도 없고 김승현이 무럭무럭하고 윤영태 건재하고 김준영도 오늘 승리했잖아요. 네. 다음 시즌에 다른 모습 보일 겁니다. 웅진 프로토스와 저구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테란이 살아날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웅진 그런 면에서 오늘 김동 선수의 승리가 아주 값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드님과 함께 오셨네요. 네, 즐겁게 3대0 안 끝납니다. 이스트로 경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아름다운 커플 우리 또 오셨고요. 네. 네. 랩도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우리의 카카오가 네, 커플 나올 때마다 옵저버가 찍어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익숙하죠. 네. 일단은 구호버플로 출발을 하면서 네, 포지나 캐논부터 짓게 강제를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정면으로 준비 중입니다. 아, 또 커플. 네. 아, 카카오 찍죠. 네. 우르사돈이나 그렇죠. 뭐 우르사돈이 아주 그냥 그 심정을 잘 표현을 해주죠. 괴성을 지르죠. 예. 자, 기본 안바닥 데뷔하고 있습니다. 자, 김승현이고요. 야, 진짜 웅진 입장에서는 김명훈과 함께 김승현의 발견 정말 차기 시즌 박습니다. 네, 아, 8시 가서 그냥 천벌티를 해버리나요? 뭐 나쁘진 않은데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일단 앞마당 쪽에 견제 지연시킨 것은 효과를 좀 봤죠. 예, 드론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조금 예, 영향을 받았고요. 저구가 주도권을 내주면 안 됩니다. 정명호 최근에 경기하면 이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이긴 게 작년 7월 1일에 이겼네요. 손찬홍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찍고 있어요. 네, 거의 1년 만이네요. 가스도 아직 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 프로보의 생존은 아주 오래오래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저 한시 쪽에 오버로드 그렇죠 빨리 빼야죠. 좀 캐논이를 지나가다 괜히 오버로드 첫 오버로드 잡히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네 저글링을 좀 8기 정도 뽑아냈기 때문에 예, 캐논 하나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캐논 하나를 더 건설 잘했고요. 네. 왜냐하면 무시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심심치 잘해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짓고 네, 프로브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지나가기 플레이는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자, 캐논 하나는 뭐 출전을 했던 모습 보였고 게이트웨이 만들었다가 네, 맞습니다. 네,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바꾸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네, 상황 봐서 또 언제든지 난임을 또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자, 본진에 있는 저 프로바 한 마리가 계속 저그가 저글링을 추가로 뽑는지 아니면 발업을 하고 있는, 발업을 하는 건지 확인할 수 없겠지만 드론이 나오는지 저글링이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글링 한 개도 따라다녀가지고, 저 정찰은 굉장히 성공적이네요. 네. 오히려 8시에 해처리를 짓는 게 좋은 점이 거기서 저글링을 뽑아서 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발언만 된다면 한번 노려봅직도 한데요. 네, 이런 사안에 지금 일단 발업에 대한 우려는 네, 질럿 한 개 나오고 이러면 네, 프로브 정찰이 원활해가지고 네, 지금 7시도 갔죠. 그래서 저글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뭐 캐롤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글링 전 1배치하지 않고 뒤로 뺍니다. 네. 오. 써먹지 않았어요. 특히 정명호 선수가 모니터를 네, 노려보는 시선이 상당히 뚫어져라 네, 쳐다보네요. 네. 모니터 뚫어질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네. 8시까지 두 개의 멀티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면에서 뭐 자원적으로 활용만 잘하게 되면 운영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게 되면 정명호 선수도 기반을 잘 닦아놓은 겁니다. 아, 그리고는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굳이 정글이 8개까지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예, 발업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정찰만이라도 좀 막았어야 되는데 프로토스가 너무 편하게 가는데요. 물론 뭐 어떤 교전이 생겨서 어떤 이득을 따냈다라기보다는 프로토스 입장에서 일단 편해요. 저렇게 저거 본지를 훑고 지나가다니면 요즘 뭐 연승으로 전환하는 선수들이 아니 요렇게 조금 미세한 차이가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뭐 실력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끊임없이 살려도 뭐라도 보고 헛돈았어요. 아, 저글링 돈 쓰던 네. 저글링 이제 어떻게 쓸 겁니까? 활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바로까지 투자를 해줬는데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정찰은 프로브는 못하고 어차피 지금 커세어 나오는 타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중요한 게 다크 템플러의 견제를 한 번이라도 먹게 되면 예. 바로 적은 암울해집니다. 프로브가 진짜 뭐 예. 완전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지금 스파이얼 히다이스크 대회의 모습은 뭐 확인하지 못했고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열시 오버로드 옆에 바로 지금 커세어가 붙어주는 모습이고요. 커세어 지난 시간에 모두한테 치대공 네. 준비를 공대공이 나 네.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다 지금 커세어 정도로 봤을 때는 하나는 무조건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일단 재미 좀 보고 커세어는 빠지겠네요. 네. 하나는 잡히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죠. 제가 살아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됩니다. 정명호 네, 당연히 오버로드 하나는 준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 커세어를 딱 스코지로 빨리 격추를 시켜놓고 아직 그렇죠. 옆구리 치기. 야, 이게, 이거라도 잡아야 좀. 오, 야, 이거 살렸어요. 네.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살렸고요. 오버로드 하나 잡고, 정찰 효과 보고. 대성공이죠, 지금. 자, 캐논이 늘어나면, 서 있는 컷을 잡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도 캐논이 완성되기 전에, 이것도 하나인가요? 아, 그냥 보고 가겠다는 얘기. 아, 커세요, 지금. 스타게트 하나에서 아주 꾸준히 안정적으로 잘 모으고 공업도 해주고 있고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게 다크템플러만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 완전히 프로토스가 그냥 주도권을 가져가게 돼요. 근데 지금 커세어 숫자가 제법 모였기 때문에 네. 한순간에 오버로드 8시껏 특히 잡아버리고 8시가 지금 취약점이 될 네.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또 게이트웨이를 늘릴 수 있는 또 시점이 왔기 때문에 아 그래도 그런 뭐 말씀하신 다크템플러에 대한 대비 네, 성큼과 오버로드 하지만 커세어 숫자가 모이게 되면요 그거까지 지금 이건 완전히 해주겠다는 의도거든요. 네, 그거까지 해주면서 7, 8개 정도 모였을 때라면 그 커세어면은 스쿨제 영향 안 받고 8시 오버로드 날리고 그 바크가 바로 또 활약하게 되거든요. 네, 네, 이 커세어가 제법 모였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아예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모습은 이 커세어 가야 됩니다. 네. 커세어 만약에 가서 8시 쪽에게 다크가 한 번만 휘둘러도 대박이거든요. 자 그럼 네. 스커지는 어디 쪽에 집중해 찰 겁니까? 커세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커세어를 지속적으로 모은 것 같기 때문에 스포어까지도 같이 줘야 됩니다. 커세어 떴어요. 야 이게 큰일 났어요. 네. 저 스포어 지어야 됩니다. 근데 스커지가 공격 타겟이 8시인데 스커지가 앞마당에 있으면 안 되죠. 스포어 지어야 돼요. 스포어. 자 스커지 이동. 네 그렇죠. 여기서 쏘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스커지가 있는데 왜 커세어에 당합니까? 못 잡는다고 쫓아봤는데요. 하나도. 야, 그래도 살렸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다 템에 아직 안 살렸습니다. 좀 더 지나면 이제 스포 막을 수 있어요. 네. 챔버가 지금 완성이 돼야지 스포를 곧 받겠고요. 다행히 지금 스쿨지 때문에 여기 난리 날 뻔 했거든요. 이 지역에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러커로 옥저버 나올 때까지 또 시간 벌어주고 7시나 8시, 4시 쪽에 다시 멀티 또 하나 늘려가면서 물량 체제로 가게 되면 커세어에 좀 투자를 많이 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한방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제일 취약한 8시에 이제
딜택징에 대한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어떤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타이밍에 커세어와 다크에이에서 휘둘리지 않았고요. 네. 오늘 커세어 반응 좋네요. 네. 괜히 김승현 요즘 연습 찍는 선수 아니에요. 그래도. 와, 네. 둘러싸기! 선행 정도 격추했고요. 네. 러커를 지금 빨리 가졌기 때문에 지금 프로토스가 네, 진출을 시도하면서 지금 뭐 2시 쪽이 됐든 11시 쪽이 됐든 이제 멀티를 시도할 텐데 그 러커 빨리 간 2점을 좀 살려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5점은 조금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임승현 선수. 네, 근데 러커로 수비로 쓸 게 아니라 프로토스의 추가 멀티를 막거나 아니면 지금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안마당 뒤쪽으로 반대 던지에서. 근데 너무 무방비로 그냥 프로토스를 내버려두는 상황이고 게다가 썬큰과 스포클러니를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정면 네. 너무 안전하게 가는 플레이거든요. 지금 스컬즈로 커세어를 일정도 줄여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뮤탈리스크를 가는 거는 네, 스컬 숫자도 여전히 지금 받쳐주고 있고 뮤탈리스크는 뭐 하이템플러를 또 점사해서 스나이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정면 선수는 초반에 그 다크에 어떤 휘둘릴 수 있는 그 순간 잘 버텨냈죠. 드론 충분히 확보했고요. 프로토스의 제이멀티 쪽에 대한 어떤 견제만 한 번만 성공해도 이거 저우가 좋은 분이 만들 수 네. 있어요. 아니면 다른 곳이라 쳐야 됩니다. 병력 규모를 줄이든가요. 네. 10시가 되고 있거든요. 본진을 흔들어 놓던지 어디 하나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앞마당은 좀 위험하고요. 네, 근데 이게 하이템플러를 잡아내는 용도로 써야지 캐논인데 그거 달려드는 플레이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네. 지금 네. 이게 하이템플러 탐색하는 겁니다. 야, 알까기! 근데 스커트가 약간 뒤로! 여기서 막타 쳐야 돼, 막타! 옆구리 막타! 내 거대 잡아서 거대요! 하이템플러! 오, 잘 피했어요. 네. 야. 자, 오히려 실드를 벗겼어요, 하이템플러가요. 그래도 지금 김수현 선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11시 멀티를 안정적으로 가져갔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토스도 희망이 생겼고요. 더 나올 생각도 아니거든요. 병력과 싸울 생각도 여기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김수현은요. 자, 아무리 정명호가 7시를 먹더라도요. 상황 자체는 경기가 이제는 좀 쉽게 끝나기는 어려운 분위기를 좀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 대결이에요. 하이브도 가야 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0시? 10시도 견제할 병력은, 네. 아, 뮤탈이 정도. 많진 않습니다. 상대에 비해서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힘싸움을 가기 위해서 히드라 러커 물량 갖추고, 싸워주면서 뮤탈리스크로 템포를 네. 딱딱 끊어먹는 컨트롤러 승부를 봐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상윤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판이 만들어졌는데 지상윤이의 업그레이드는 지금 늦어지고 있고 뮤탈리스크를 방어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뮤탈리스크로 끝낼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상윤이의 업그레이드가 좀 밀리게 되면 힘싸움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7시 한번 들어올 생각이거든요. 이 올려줘봐라도 물론 여기가 스비라인은 많아요. 스위라인은 제일 많은 덱이 납니다만은 여기가 뚫리면 이게 네. 경기가 저기가 급격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사이렉스가 거기서 떴나요. 자 쓰면 이제 정렬 이쪽은 드래곤 중심이기 때문에 하이템으로 거의 다 죽었고 드론을 지금 드론을 네. 거의 다 잃었거든요. 러커가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러커라인이 너무 쉽게 뚫렸어요. 상대편이 거기서 네. 그러니까 영무타를 간 효과는 지금 못 봤어요. 네. 업그레이드까지 투자한 효과도 못 봤어요. 다음 정도 그러면 괴로로 자들은 다 잡아먹어야죠. 아 이거 김수현 선수가 재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옵점 오기 전에 네 제이멀티 10시 쪽을 가져간 것도 지금 축복인데 얘는 완전히 그 세기를 막는 네. 모습이에요. 아 위쪽에 정확해지면서 네. 먹고 전멸 이게 자주 출전하는 선수의 기량이라는 게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네. 거예요. 딱 예리한 타이밍에 핵심적인 타이밍에 상대의 허를 딱 찔러 주고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는요. 뮤탈리스크가 아니라 그 스콜지로 커서 주전하고 네, 뭐 영문탈이 효과를 봤을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글링과 러커가 좀 더 많았으면은 이렇게 소모하게 8시 벌티를 날리진 않았거든요. 네. GG 정명호, 네, 또 데이터상, 집중을 잡긴 좀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출발에 있어서 부유하게 만들어 놓고 괜찮았는데, 정찰도 많이 허용했고, 무엇보다도 확실히 김진현 선수가 출전 빈도가 많은 만큼, 사업 판단과 대처가 좋네요.